정부가 코로나19로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본과 독일에 특별 여객 화물기를 편성합니다. 오늘은 일본 나리타행 특별기가 투입됐고, 내일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는 코로나19로 세계 주요국들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자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인 만큼 특별기 화물 운임은 시장가의 75%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 세계 운항을 맡았고, 한진과 팍트라 인터내셔널이 화물 집파를 담당합니다.